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과 이것이 무엇입니까?를 공부합니다. 7과에서는 N, E가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N, E가 있다, 없다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무슨 N을 공부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NE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무슨 N을 잘 듣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한국어 책입니다. 세실 씨,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N, E가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N, E가를 알아요. 우리 6과에서 N, E가 아닙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이것? 이것은 가깝습니다. 이것. 이것. 말합니다. 이것? 아니요. 멉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가깝습니다. 이것. 여러분, 이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빛입니다. 이것. 여러분, 이것? 아니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수건입니까? 네, 이것은 수건입니다. 보통 질문합니다. 이, 가, 말합니다. 그리고 입니다, 대답합니다. 보통 은, 는 말합니다. 비누가 무엇입니까? 비누? 아, 이것. 이것입니다. 유리 씨가 학생입니까? 아니요. 유리 씨는 학생이 아닙니다. 선생님입니다. 입니까? 질문합니다. 보통 이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유리 씨는, 은는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있습니다. 우리 아닙니다. N, E가 아닙니다. 말합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습니다. N, E 말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습니다. N 가 말합니다. 여러분, 책, 가방, 받침이 있습니까? 네,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합니다. 책이 아닙니다. 가방이 무엇입니까? 질문합니다. 아닙니다. 말합니다. 의자, 지우개, 받침이 있습니까? 아니요. 받침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지우개가 말합니다. 의자가 아닙니다. 지우개가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입니까? 이가 말합니다.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여기 1번 세실.
세실 이입니까? 세실 가입니까? 네, 세실 이입니다. 여러분, 세실 받침이 있습니다. 세실이입니다. 미카이, 미카가? 네, 미카가입니다. 왜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미카가입니다. 경찰관이, 경찰관가? 네, 경찰관이입니다. 꽃, 꽃이, 꽃가? 좋아요. 꽃이입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미용사이, 미용사가? 네, 미용사가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N-E가 있다, 없다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에릭 씨입니다. 에릭 씨가 있습니까? 아니요, 에릭 씨가 없습니다. N, N에 받침이 있습니다. N, E 말합니다. N, E 있습니다. 없습니다. 말합니다. 받침이 없습니다. N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네, 펜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여러분, 펜이 있습니까? 아니요, 펜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뿅! 펜이 있습니까? 네, 펜이 있습니다. 돈! 여러분, 돈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와, 좋아요. 돈이 있습니다. 의자, 받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의자가 없습니다. 말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공부합니다. 우리 연습해 봅시다. 애니가를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네, 빛. 빛이, 빛가? 네, 빛이 있습니다. 빛 받침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칫솔입니다. 칫솔이 있습니까? 네, 칫솔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비누입니다. 비누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비누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휴지입니다. 휴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휴지가 없습니다. 치약입니다. 여러분, 치약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치약이 있습니다.
수건입니다. 수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아요. 수건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여기 가 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나 대답합니다. 그런데 네, 아니요가 있습니다. 가 질문합니다.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네, 네,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자, 선생님이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나 대답합니다. 여러분, 네, 네입니다. 컴퓨터가 있습니까? 네, 컴퓨터가 있습니다. 사전이 있습니까? 네, 사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아니요 대답합니다. 과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과일이 없습니다. 과일은 딸기, 바나나, 오렌지, 키위 모두 과일입니다. 오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오이가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어?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네, 공책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펜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달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지우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연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필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지갑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카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가방이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봅니다. 가, 입니까?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나,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답합니다. 공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책이, 네, 여기 이것입니다. 공책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나 대답합니다.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잘했어요. 아니요,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연필이 있습니까? 네, 연필. 연필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있습니까? 아니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좋아요. 휴대폰 받침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까? 휴대폰? 네, 휴대폰. 휴대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 질문합니다. 좋아요. 컴퓨터 받침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있습니까? 컴퓨터? 아니요. 컴퓨터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 질문합니다. 교통카드가 없습니까? 카드. 여러분, 카드가 없습니까? 아니요. 교통카드. 카드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없습니까? 아니요. 이거. 지우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습니까?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요. 지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 질문합니다. 휴지가 없습니까? 네, 휴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필통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니요, 필통이 있습니다. 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요, 시계가 없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 아니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달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거. 달력이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좋아요.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가방이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가방이 있습니다. 아니요. 가방이 한 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산입니까? 아니요. 우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꽃입니다. 꽃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꽃이 세 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누구 알아요? 누가는 누구? 가입니다. 누구가 말합니다. 아니요. 누가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네, 세실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 N2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네,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책을 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2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슨 N을 공부합니다. 우와! 여기에 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일 알아요? 바나나, 키위, 오렌지, 레몬 모두 과일입니다. 저 과일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바나나입니까? 키위입니까? 오렌지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슨 과일입니까? 과일 알아요. 하지만 바나나입니까? 키위입니까? 무슨 과일입니까? 아, 사과입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네,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입니까? 일본어 책입니까? 중국어 책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무슨 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책이 있습니까? 한국어. 네,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무슨 N? 무슨 N은 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질문합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알아요. 하지만 바나나입니까? 오렌지입니까? 키위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질문합니다. 먹습니다. 불고기, 삼겹살, 피자 모두 음식입니다. 저 음식 알아요. 하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삼겹살입니까? 불고기입니까? 몰라요. 질문합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동물, 토끼, 호랑이, 코끼리 모두 동물입니다. 어? 동물이 있습니다. 코끼리입니까? 토끼입니까?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무슨 동물? 무슨 동물이 있습니까? 무슨 동물이 없습니까? 질문합니다. 무슨 N? 무슨 N입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합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우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꽃입니까? 책입니까? 아니요, 동물, 동물입니다. 여기 동물이 있습니다. 저 동물 알아요. 압니다. 하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토끼입니까? 개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여러분, 무슨 동물입니까? 네, 코. 코끼리입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네, 개입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소입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고양이입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좋아요. 곰입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돼지입니다. 코끼리, 개, 소, 고양이,
곰, 돼지 모두 동물입니다. 어? 여러분, 동물입니까? 아니요. 먹습니다. 음식입니다. 여러분, 음식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떡볶이입니까? 불고기입니까? 모릅니다. 질문합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여러분, 무슨 음식입니까? 네, 비빔밥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김밥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닭입니다. 네, 삼계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름입니다. 덥습니다. 삼계탕을 먹습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된장찌개입니다. 비빔밥, 김밥, 삼계탕, 된장찌개 모두 음식입니다. 여러분, 동물입니까? 아니요, 동물이 아닙니다. 과일입니다. 과일입니다. 알아요.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네, 딸기가 있습니다.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바나나가 있습니다.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다.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사과가 있습니다.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네, 복숭아가 있습니다.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포도가 있습니다. 딸기, 바나나, 배, 사과, 복숭아, 포도 모두 과일입니다. 여러분, 과일입니까? 아니요, 과일이 아닙니다. 야채입니다. 채소입니다. 여러분, 야채, 채소 같습니다. 야채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름을 모릅니다. 무슨 야채가 있습니까? 네, 오이가 있습니다. 무슨 야채가 있습니까? 당근이 있습니다. 무슨 야채가 있습니까? 좋아요. 양파가 있습니다. 양파 맵습니다. 무슨 야채가 있습니까? 오, 배추가 있습니다. 무슨 야채가 있습니까? 네, 버섯이 있습니다. 오이, 당근, 양파, 배추, 버섯 모두 야채, 그리고 네, 채소입니다. 우리 동물, 과일, 야채, 음식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세요. 여러분, 우리 답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네, 책이 있습니다. 책 알아요. 동물? 동물이 아닙니다. 야채? 야채가 아닙니다. 책. 책입니다. 하지만 영어 책입니까? 중국어 책입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이것 무슨 책입니까? 네, 한국어. 한국어 책입니다. 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 이것. 네, 옷, 옷입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합니까? 잘했어요. 무슨 옷입니까? 여러분, 무슨 옷입니까? 셔츠입니다. 어? 과일입니까? 아니요, 과일이 아닙니다. 야채입니다. 무슨 야채입니까? 여러분, 무슨 야채입니까? 배추입니까? 아니요. 양파입니까? 아니요. 당근입니다. 우와, 먹습니다. 음식입니다. 그럼 무슨 음식이 무슨 음식가? 네,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네, 삼계탕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책입니다. 무슨 책이 무슨 책가? 잘했어요. 무슨 책이 있습니까? 어? 무슨 책이 있습니까? 한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단어를 모릅니다. 사전 찾습니다. 사전을 봅니다. 한국어 사전이 있습니다. 야채입니까? 아니요. 무슨 과일? 그럼 여러분, 과일이 과일까? 네,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좋아요.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 대화를 만들어 봅시다. 보기입니다. 오, 여러분, 동물입니까? 아니요, 동물이 아닙니다. 야채입니까? 아니요, 야채가 아닙니다. 네, 과일입니다. 그럼 가 어떻게 질문합니까?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네, 사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 버섯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합니까? 좋아요. 무슨 야채, 무슨 채소가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야채, 채소 모두 같습니다. 어? 딸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딸기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좋아요. 무슨 과일입니까? 입니다, 입니다.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입니까? 질문합니다. 무슨 과일입니까? 사과입니까? 아니요. 딸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네, 바나나.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좋아요.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무슨 과일이 있습니까? 딸기가 있습니까? 아니요.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좋아요. 무슨 야채입니까? 무슨 채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야채입니까? 네, 오이. 오이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무슨 야채입니까? 잘했어요. 당근입니다. 당근이 있습니다. 당근이 몇 개 있습니까?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당근이 세 개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동물? 무슨 동물이 있습니까? 네. 토끼가 있습니다. 토끼가 몇 마리입니까? 좋아요.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공책입니까? 아니요. 공책이 아닙니다.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네. 한국어 책입니다. 한국어 책이 두 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무슨 N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 있습니까? 네, 한국어.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 책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3강에서 또 만나요. (목소리) 여러분, 3강에서는 말해봅시다 하고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먼저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지영 씨하고 세실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7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한국어 책입니다. 세실 씨,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까? 우리 다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따라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이것은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한국어 책입니다. 한국어 책입니다. 세실 씨,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세실 씨,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아니요,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했어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네, 한국어 책입니다. 세실 씨는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발음해 봅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스, 시옷이 있습니다. 시옷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무엇? 스, 시옷이 있습니다. 시옷이 갑니다.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부, 비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 니은이 있습니다. 그럼 부, 비읍이, 무, 미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합니다.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네,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말합니다. 한국어, 그, 갑니다. 한국어, 책, 그, 갑니다. 책이, 여러분, 쓰. 네, 쓰는 드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말합니다.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그 기억이 갑니다. 그 기억이 갑니다. 어, 선생님! 두 개. 여러분, 부, 비읍 말합니다. 그리고 스, 시옷 갑니다. 그래서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말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어 책이 있습니까? 한국어 책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연습해 봅시다. 아래에 책, 소설책이 있습니다. 단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선생님이 세실입니다.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입니다. 무슨 책입니까? 소설책입니다. 세실 씨, 소설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소설책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 축구공입니다. 여러분이 세실입니다. 선생님이 지영입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공입니다. 무슨 공입니까? 축구공입니다. 세실 씨, 축구공이 있습니까? 아니요, 축구공이 없습니다. 좋아요. 다음은 카드, 교통카드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탑니다. 교통카드입니다. 선생님이 세실입니다. 여러분이 지영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카드입니다. 무슨 카드입니까? 교통카드입니다. 세실 씨, 교통카드가 있습니까? 아니요, 교통카드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듣고 말해봅시다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네, 음식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 무슨 음식입니까? 네, 비빔밥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칼국수입니다. 면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좋아요, 김밥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네, 불고기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떡볶이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음식이 좋습니까? 비빔밥? 불고기? 선생님은 비빔밥, 칼국수, 김밥, 불고기, 떡볶이가 모두 좋습니다. 우리 오늘 듣고 말해봅시다 이야기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세실 씨하고 김영진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빔밥, 칼국수, 불고기. 비빔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칼국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잘 듣습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네, 이것은 한국 음식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비빔밥입니다.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이것은 칼국수입니다. 불고기는 있습니까? 아니요, 불고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세실 씨하고 김영진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빔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 좋아요. 비빔밥이 있습니다. 칼국수가 있습니까? 칼국수가 없습니까? 네, 칼국수도 있습니다. 칼국수가 있습니다. 불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고기가 없습니다. 지금 비빔밥, 칼국수, 불고기가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 없습니까? 네, 불고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를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씁니다. 준비됐어요?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네, 이것은 한국 음식입니다. 네, 이것은 한국 음식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무슨 음식입니까?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입니다.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이것은 칼국수입니다. 이것은 칼국수입니다. 불고기는 있습니까? 불고기는 있습니까? 아니요. 불고기는 없습니다. 아니요. 불고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썼어요? 그럼 우리 같이 봅시다. 세실 씨가 질문합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여러분, 한국 음식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우리 이것 공부했습니다. 가깝습니다. 이것.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김영진 씨가 대답합니다. 네, 이것은 한국 음식입니다. 세실 씨가 알아요. 압니다. 한국 음식. 하지만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음식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름을 모릅니다. 무슨 음식? 무슨 앤 우리 공부했어요. 무슨 음식입니까? 비빔밥입니다.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여러분이 이것 알아요. 우리 8과에서 이것, 그것, 저것 공부합니다.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이것은 칼국수, 면입니다. 칼국수입니다. 지금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국수가 있습니다. 세실 씨는 궁금합니다. 모릅니다. 그럼 불고기는 있습니까? 아니요. 불고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음식이 없습니까? 네, 불고기가 없습니다. 비빔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국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고기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불고기는 없습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했어요? 여러분, 우리 연습해 봅시다. 선생님이 세실입니다. 여러분이 김영진입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네, 이것은 한국 음식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비빔밥입니다.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이것은 칼국수입니다. 불고기는 있습니까? 아니요, 불고기는 없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김영진입니다.
여러분이 세실입니다. 시작합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입니까? 네, 이것은 한국 음식입니다. 무슨 음식입니까? 비빔밥입니다. 그것은 무슨 음식입니까? 이것은 칼국수입니다. 불고기는 있습니까? 아니요, 불고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7과에서는 N2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N입니까? 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 8과에서 또 만나요.